그러니까 원빈을 검색해봤어요. 그랬더니 이번에 무슨 열애설이 터졌잖아요. 그 원빈에 대한 댓글을 봤다? 걔도 욕을 많이 먹더라고요. 그래서 아, 나만 이렇게 욕먹는 게 아니구나. 얘 같은데도 이 정도에도 욕을 먹으면 이 정도면 나도 괜찮다. 나만의 방법이야. 안 그러면 나만 욕먹는 줄 알고 못 견뎌하니까.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었고요. 제가 들으니까 저는 이해할 것 같아서. 그건가 만나 보세요. 그러니까 댓글이나 이거 모르 안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날 좋아할 거라는 생각에 힘을 얻어서 더 좋아하게 만들려고 에너지원이었거든. 의외의 글들이 있으면 거기서 기운이 쭉 빠지는 거거든. 제가 비슷한 경우가 맞죠? 그 조금 비슷해요.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저도 댓글이나 이런 걸 잘 안 봤었어요. 그러니까 저도 음식을 만드는데 요리하는 사람들은 사실 부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고급 음식 하는 사람이 있고 대중 음식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대중 음식을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물론 처음엔 대중 음식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음식을 싸게 공급을 할까, 싸게 팔까라는 생각을 해서 근데 뵙는 분들마다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. 와, 어떻게 이 가격에 이 음식을 내세요? 너무 좋아요, 너무 좋아해서 막 너무 신났었어요, 진짜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정말 그게 에너지가 되고 정말 만들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뭐 이렇게 인터넷 검색하다 보면 제 음식에 대해서 전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평가들이 물론 뭐 싫어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근데 그런 거로 인해서 이 힘이 깎이고 에너지가 소모될 때 그게 과연 내 욕심이 아니라 그걸 뭘로 어떤 걸로 충전해서 내가 활력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게 아마 그런 고민 아니세요? 예, 그런 저는 고민도 저는 그런 게 예, 고민이거든요.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제 자신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이게 나도 저 사람들을 기피하게 된다는 현상이 제 스스로한테 일어나는 거예요. 아, 싫어할 것이다 분명히. 뭐 10명 중에 뭐 두 명 정도는 싫어할 것이다. 한 명인가? 뭐. 한두 명. 아, 예. 근데 그럼으로 인해서 좀 움츠러드세요? 아니, 움츠러드는 게 아니고 화나지. 내가 사람을 바로 바라보지 않더라는 거죠. 그러니까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거예요. 그러다 목에 또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이러시도 저러시도 못하거나 아니 선생님 계시니까 네. 근데 제가 새로 시작하는 네. 드라마 상속자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부제가 왕관을 쓰려고 하는 자, 그 무게를 견뎌라. 이렇게 제목이었어요. 그걸 보고, 아, 인기가 있으려면 그만큼의 또 무게를 견뎌야 되는 거구나. 이런 느낌을 되게 받았는데, 우리 생각에서는 너무 탑이시니까 충분히 그걸 다 잘 감당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. 아니, 뭐, 아니, 나름 뭐 감당을 하는데. 네. 뭐 탑이라고 해주는 거 감사합니다. 마음 풀리셨다. 탑이라 그러셔.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이래 출연했지 않습니까? 예, 예. 그리고 이제 직문적 사례가 그래서 인생 상담을 많이 해주면 좋아하는 대중들이 많잖아요. 그러나 일부 스님들이 볼 때는 어떨까요? 중이 저게 뭐 저런 데 출연해가지고 저게 중 같지 않게 무슨 부부 상담이나 하고 애들 키우는 얘기나 하고 저러냐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? 그렇죠. 그걸 내가 어떻게 해요? 근데 그 사람이 나쁜 것도 아니란 말이야.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자기가 보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무시한다든지 또는 거기에 너무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다. 그런데서 이제 그러면 내버려 두느냐 그건 아니고요. 우리가 왜 옛날에는 일기예보 할 때 비가 온다 비가 안 온다 네네. 이렇게 했잖아요. 근데 지금 일기예보 바뀐 거 아시죠? 비가 올 확률이 80%다 70%다 50%다 30%다 이렇게 말하잖아요. 그러니까 비가 안 올 확률이 제로다 이런 것도 없고 비가 올 확률이 제로다 이런 것도 없어요. 항상 가능성이 열려 있단 말이에요. 인기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댓글에서 10개 중에 7개가 지진대 3개가 비판이다 하면 첫째는 뭐 세상이 그렇구나 하고 놔두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방법은 10개를 다 좋아하는 걸로는 바꿀 수 없지만 노력하면 7개 3개에서 8개 2개로는 만들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. 조금 노력하면
그 비율을 높여줄 수가 있지 않느냐. 그런데 이